뒤처진 선수를 놔두고 결승선에 들어온 두 선수의 태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표준 선수가 경기 전반부에 의도적으로 과속을 했다는 의혹과 고의적으로 속도를 줄였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걸로 입원 치료도 했었고 스케이트장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네. 두려웠고 여태까지 그래도 스케이트가 예. 저한테는 1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길에서 만나시는 분들이나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더 힘을 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